그리고 그런 것 같아. 그냥 군 인권센터가 그런 건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뭐 그런 거겠지? 아무튼 인권센터니까. 군인들은 민간인들한테 맞았는데, 옛날에 어디지? 강원도 어디였는데, 군인이 두 명이 나와갖고, 이 고등학생들한테 몰매를 맞은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군인은 민간인들 때릴 수 없다잖아. 방어만, 이렇게 막을 수만 있지. 그건 좀 그래. 나는 그때 그 영상을 보고서,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학생들이 그 동네에서 그렇게 하고도, 어딘가 이거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서 기가 막힌 거야. 지네 형들이고, 어? 지네들 다리 뻗고 자라고 이 나라를 지키는, 나라를 지켜주는 군인을 어떻게 때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진짜. 그거는 법적인 처벌을 진짜 받아야 돼. 그때 그 처리 과정 보니까 되게 사이다로 처리 잘 했더라고, 근데. 근데도 지금도 아직 그게, 그 물가가 군인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막 물건을 많이 사준대. 근데 군인들한테는 돈을 더 받는대잖아. 그 군인들이 그 동네를 매겨 살리고 있는데. 아, 그런 게 좀 군인들이면은 오히려 더 월급 얼마나 받는다고 그걸 또 비싸게 받아. 이 군인 메뉴가 따로 있을 정도였는데 그거 좀 안 되는 것 같아. 군인들 월급에다 한 요즘은 월급 얼마예요? 응? 요즘에 군인들이 이거 봐봐 군인들이 월급으로 그 먹고 살겠어? 다 엄마 아빠한테 받은 거 용돈 받아갖고 그 쓰는 거 아니야? 어? 그렇게 하면은 그게 지네 아들들이라고 생각해봐. 딴 데 가서 그런 데가 받으면 좋겠냐고. 이게 남의 자식이니까는 괜히 막 그렇게 하고 있고. 지 자식이 그렇게 당했다고 난리 날걸, 부모들도. 그런 게 너무 나는 이해가 안 가. 근데 저 군 생활 할 땐 군인이라고 더 잘해주는 집 많았다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한테 정이 많이 느껴졌었는데, 요즘은 너무 이렇게 사회가 쌍막해진 것 같아. 진짜 쌍막해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 편견에 휩싸인 분들 엄청 많다는 사실. 나조차 편견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따바리님, 나도 내 방송에서는 여자 언니 예뻐요, 여자 언니 여자예요 라고 말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나가볼 때 내가 지금 아까 집 보고 있었잖아, 이렇게 이렇게 집 보면서 있었지만은 이거 보면 뭐하냐고. 집도 안 주는데 반찬이라도 더 주고 그런 데 많았는데 지금은 아주 돈 더 비싸게 받아 먹으려고 혈안이 된 것들이 많아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다들 개인주의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난 내가 친하다고 느낀 사람에게만 잘해준다. 원래 친한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아니야? 집을 왜 안 주냐고요? 이게 집주인들이 트랜스젠더인 걸 알면은 집주인들이 사는 건물들은 잘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집주인이 없고 이 부동산에서 이제 맡기고 있는 집은 주지. 계약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주인들이 살고 있는 건물에 우리 세입자로 트랜스젠더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집을 좀 안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집안에 산다고 해도 종교적인 분들인 경우에 나 그래서 옛날에 강남에 한번 갔다가 그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트랜스젠더라고 부동산에서 말을 했더니 바로 뺀지 먹었어요. 나 그때 방송하고 있었거든. 방송하고 있었는데 그때 계셨던 분들 나 뺀지 먹은 거 다 봤어. 전화 통화 목소리가 들렸었거든. 네? 저거 트랜스라서 안 준다고요? 하면서 범죄자도 아니고 그런 걸로 그때 당시 방송할 때 그때 그 통화 목소리가 다 들렸었거든. 그때 부동산 쪽에서 거기가 2억 3천에 30만원짜리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집 이사하기 전이었는데 너무 비싸갖고 2억 3천에 30인 거야, 월세로. 비싼데 하면서도 그쪽을 대출 땡겨서 가려고 했는데, 그때 갔을 때, 그 집에 갔는데, 왜 혼자 이 큰 집에 왜 사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나한테. 근데, 여자 혼자 사는 게, 그 집도 여자 혼자 살고 있었어. 근데, 여자 혼자 왜 이렇게 큰 집이 왜 필요하냐고 주인이 따졌다는 거야. 아니, 뭐 하는 여잔데,
그게 뭔 상관이야. 자기는 세주고 월세만, 전세, 세만 잘 내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집을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알아보고 있는데, 알아보러 갔는데, 이 트랜스, 이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고, 나랑 안 맞고 일단. 그리고, 내가 또 트랜스라는 것에 대해서 제재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동산에서 그때 방송 켜고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집 좋은데 괜찮은데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바로 오자마자 그 집이 안 되겠다는데요 하면서 딴 집 좀 알아봐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아니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바로 집 나와서 집 나와가지고 내가 들어가면 되는데 왜 안 된다는 거죠? 라고 하니까는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넓게 살든 좁게 살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좀 그래요. 완전 차별이지. 근데 그 집이 내가 그 집 말고도 딴 집도 가봤는데 주인이 살고 있는 거야. 주인이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은 우리 안 주더라고. 좀 내가 원룸 투룸 같은 경우는 월세가 많이 나와 솔직히. 근데 내가 이 집 갖고 가려면 쓰리룸을 선택을 해야 돼요. 부담이 돼도. 그리고 또 어차피 방송하면서 그래 아프리카 방송하는 것도 뭐 이렇게 뭐 작은 데서도 하시는 분도 있고 방구석에서도 이렇게 한 켠에서 하는 분도 있지만 나는 그냥 방송을 이렇게 맨날 해오다 보니까 합방도 하고 많은 애들이 왔다 갔다 융화하면서 같이 많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림집이다 보니까는 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은 집을 갈 수가 없잖아 일단 다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조금 넓은 집을 선호하는데 좀 그런 집에서 좀 안 준다는 거 그게 좀 문제고 일단 그리고 집값이 너무 비싸 맞아 주인이 거주하는 집은 너무 은근히 터치가 많고 참견이 많아요 저렇게 우리 필살기님은 자꾸 지방으로 내려와라 내려와라 하는데 지방에 땅 사고서 집지라고 그럴 거였으면은 애진역에 벌써 샀을 거야 내가 나와바리가 여기 이태원이고 이태원 둘레인데 여기서 모든 아는 지인들과 같이 20여 년 넘게 살았어 내 인생의 반을 더 살았어 여기서 근데 여기를 뜨고 지방으로 갑자기 내려와서 집 좋다고 거기 살 수는 없잖아? 우리 장첸이 다시 왔네 언니도 익숙한 곳과 벗어나는 게 큰 숙제겠구나 그니까 같은 경기도라도 일산이랑 인천이랑 또 다른 것처럼 아니 뭐 일산 가면은 뭐 집 싸고 뭐 넓고 뭐 누가 몰라 그거를 어디 저기 오남리 가면은 무슨 천에 50만원짜리인데 펜션이냐 맞아 집이 천에 50만원짜리가 광주 가니까는 저기 경기도 광주 쪽에 집 알아보니까는 아주 그냥 집을 무슨 2층 3층 4층까지 옥탑까지 다 쓰고 수영장이 있어 미니 수영장 누가 몰라 산 거냐고 거기를 근데 거기서 살 수는 없잖아 왔다 갔다 할까 그냥